아, 이번에는 나이트로드가 되겠군요. 네네. 710까지. 아, 많이 올렸네. 네네,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? 피방도미. 피방도미 전 좋은 것 같습니다. 피방 무기까지. 조화가 아주 좋군요. 야, 쿠아틱 좋다. 야. 초업이 아예 없네. 아, 이걸 돌린다고? 허허. 6에 16에 010인데, 16선이라. 0, 럭1에 01? 제다 AD 010이 되겠네요. 자기 덜 되는 거고. 보보 데미지 공공 힘? 솔 데미안까지? 저도 솔 데미안 컷을 모르는데? 기본적인 강화가 다 되겠군요. 스프레드가 말레비안이다. 나머지는 그 적당히 되어있고 유니온은 4978. 야, 다 키우면은 박모가 보공이 한300 되겠다. 일단은 내 생각으로는 추업 좀 어떻게 좀 되살려야 될것 같은데. 그리고 다음 스펙업은 사야 돼. 레전까지 올릴 거 아니면은 유니크야 유잠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끌고 가고 싶다는 템은 좀 없다. 그다음 벨트고. 야, 이게 어느 느낌일까? 보공 한 줄에 데미지 9에 크리 버린다고 치고 보공 35에 데미지 9%. 아니, 확실히 피방무기가 사냥할 땐 좋은 것 같은데 보스 할 때는 좀 너무 벌레우긴 한것 같다, 그죠? 피방도미는 난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요. 좀 애매한데. 아,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도미네이터? 한 9%만 달려있는 듯한 느낌 없나? 야, 추억 좀 달려있으면 가격 보소. 은월 공유율이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. 저도 정확한 건 아니라서. 하나로 살 수밖에 없어. 사 오는 수밖에 없어. 이건 답이 없어. 올리기도 애매한 템인 것 같아가지고.
아까 전에 전 사람들처럼 템을 하나씩 사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기 교체부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보스 잡기에는 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, 내가 보기에는. 그치? 사실상, 좀 그렇지. 그런 것 같아, 그죠? 직작 쉽지 않지. 월드리프 나오길 기다리면 되죠. 기다리면 언젠가 나오겠지. 아, 그럼요. 심볼도 포함된 거죠. 열심히 심볼 잘 올렸네. 기다리면서 유니온도 좋지. 돈이 뭐 중요하지, 뭐 사실. 네네,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이렇게 펑펑거려. 아. 네네. 심벌 강화요? 심벌 강화만큼 스펙업 잘 되는 게 없긴 하지. 문제는 비용이죠.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. 본캐로 할 생각이 있으면 계속 올려주는 게 좋죠. 네네, 또 궁금한 점 있습니까? 네트워크 불안정도 따위. 아이, 어서 오십시오. 네네, 고객님,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아, 그럼요. 템 바꿔주는 게 좋지. 없나요?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